내가 따줄게 나중에. 나중에. 신년 라멘. 삼겹살 이렇게 잔뜩 올려가지고 먹자 라면. 그 다음에 육수는 절타볶에 남은 게 있었거든. 그거 넣어가지고 해서 먹으면 되겠다. 일단 물부터 먹고. 물부터 먹는데 이거 원래 물 지금 한 2리터, 2리터 정도 넣어야 돼. 2리터까지 필요하나? 1.5리터 정도.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우리나라 수돗물은 해산물 그거 하는데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정수물 쓰는 거야. 지금 바로 먹을 거니까 좀 심플한 거. 그냥 다시마. 다시마 넣고 뭐 절단국에 남았던 거 있고. 이거 약간 씻었어. 넣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삼겹살이거랑 숙주랑 양배추는 없나 있나 모르겠다. 양배추 없으면 숙주만 써서 먹고. 그 다음 면이 또 있거든 남은 게. 이번엔 조금 약간 두께감 있는 애 요걸로 하자. 내가 어제 아는 동생한테 전화해서 물어봤거든. 야 지로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고. 근데 걔가 약간 형 내가 쓰는 면은 이렇게 약간 너무 소면이라 가지고 조금 그 느낌이 안 날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좀 두꺼운 거. 저번에 이제 샘플 받아가지고 쓰다가 남았는데 이거보다 조금 얇은 면이 있긴 한데 그거 내가 팔아야 되니까. 숙주 씻어놓은 거 있다. 양배추도 있네. 양배추 조금만 약간 채 썰어서 먹자. 어차피 우리 먹을 거다 이거. 아 너무 크다. 어, 한 이 정도? 약간 두께감 있는 게 좋던데 나는. 고기도 고기가 약간 씹는 맛이 있어야지. 나는 너무 막 입에서 녹아버리면은 돈 아깝더라고. 먹은지 안 먹은지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담아주고 나중에 볶을 거거든. 씻어놓은 거니까 나는 날로 먹는 거지. 이거 안 쓴다더라. 좀 넉넉. 우리 2인분 해야 된다 얘가. 약간 넉넉하게. 아, 숙주 넉넉. 혹시나 해서 모아놨거든. 기름에 이거 육수 넣는데 그냥 넣어가지고 약간 삶아낼 거야. 어차피 저기 약간 육수에도 약간 그런 거 들어가야 되거든. 너무 많이 먹을 거 아니니까 한 요정도만 절반 정도만 해서. 이게 내가 다 썰어놓은 거라 가지고 체만에 닥쳐서 넣어야 돼. 안 넣어 이렇게 안 넣으면 다 흩어질 거 같아. 얘는 다음에 먹어야지. 얘는 다음에 먹고 아니면 다음에 또 촬영하면 유튜브 찍으면은 또 찍고. 끓이다가 아까 지방 넣은 거 이렇게 다 분해가 되면 꺼내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아보라 위에 건져 먹을 거야. 위에 올려서 먹고. 원래는 튀긴 거 더 좋아하는데 이게 라면에 어디서 보니까 약간 이런 라면을 저렇게도 넣어주더라고. 그렇게 하고 해물육수라서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 살짝 덮어서 찌고. 그다음에 이제 소스를 만들지 간을 할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저 상태에서 간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어차피 우리 둘이 먹을 거다 이거. 근데 간할 때 쓸 게 이거 이렇게 카니 미소라고 게 내장 이렇게 들어간 거 있거든. 근데 니 갑자기 알레르기 있는데 익힌 건 먹는다. 이거 들어가서 하면 먹을 수 있다. 이게 소스로 만드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육수 걸러서 나중에 바로 간하자 저기. 그다음 대파 같은 경우는 내가 썰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대파, 멘마 이런 거는 이거 쓰고 차슈 대신에 그냥 대패 삼겹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볶아서 먹으면 되니까. 어차피 이게 또 돼지 기름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차슈보다 그냥 대패 삼겹살. 그러니까 더 구하기 쉽다 이거. 대패 삼겹살. 차슈 있다만한 거 사서 차슈 끓이는 거보다 대패 이렇게 팍팍 볶아서 나가면 좋은데. 그럼 위에 여기 볶을 양념을 살짝 만들잖아. 여기다가 볶을 간장 두 테이블 스푼, 진간장. 진간장 두 테이블. 미림 두 테이블. 설탕은 한 테이블 스푼. 여기서 끝! 그래가지고
걸로 들어가 볼까? 다 먹어도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마만 제껴주고. 아 솔직히 다시마도 먹어도 되는데. 다음에 하자 그거. 다음에 먹자. 다시마도 간장 같은데 절여서 먹어도 되거든. 꽃게는 나중에 올려서 약간 간질하게 먹고. 타니 미소 이거 조금 살짝만. 이게 비싸. 비싸서 조금만. 소금 한 조금만 넣어보자. 간만 맞게. 저 위에도 약간 양념이 들어갈 거라서. 그래서 그렇게. 이걸로 하고 이걸로 여기다 먹으면 되겠네. 아 싱거워. 조금 좀 넉넉하게 넣어. 그리고 청간장, 맑은 간장. 맑은 간장은 약간 간장이랑 소금이랑 느낌이 다르다 이거. 그런 느낌, 그냥 느낌 주는 거지 느낌. 그래가지고 어우 좋아. 몰라 일단 내 입맛에는 소금이 좀 더 들어. 어차피 면 들어갈 거잖아. 약간 짭조름 해야 되는 거. 소금만 한 테이블 스푼 들어간 거 같아. 어 됐어. 아 간장 조금만 더 넣자. 간장 맛있네 이게. 이거를 간장을 아까 이건 아까 반 테이블 스푼도 안. 아니 뭐야 이거. 아까 이거 청간장이 반 테이블 스푼도 안 들어갔거든. 이렇게 하면은 반 테이블 스푼 되겠네. 어, 무조건 간맛지 이제. 오케이. 여기는 이제 돼지기름 살짝. 놀랐나? 돼지기름 살짝 넣고. 돼지기름에 삼겹살. 나 200g 내가 소분해놨어. 갔으면은 그냥 여기 있는 야채 전부 다 넣어. 그래서 이거 끓이다 넣을 거니까 나는 하나 한 번 넣을게. 살짝 볶아줬으면 아까 우리 소스 만들어 놓은 거 있네. 소스 익숙한 냄새 나네. 맞추면 딱 300이. 맑아 보이지만 간장이 들어가. 그런 느낌. 면 좀 푹 익혀서 먹나니. 오들오들한 1분 조금 넣으면 번질 텐데. 넉넉하게 해서 먹어보자. 그러면 아까 구운 거 듬뿍듬뿍 올려주자.
만두도 좀 올려주고. 이 아무나가 이렇게 저기서 기름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마늘 듣고. 한번 갈아 놓은 마늘. 나 멘마. 파도 조금, 파도 조금 올려줘. 계란 먹을래? 많을 거 하나. 탐하고는 넣지 말까? 아, 한 개 반 개씩만 먹을까? 탐하고 반 개씩만. 좀 올려주면은, 이렇게 올려주면 간지도 살짝 날 거. 아, 원래 홍게 막 이런 거 사오려고 그랬는데, 씨. 맨날 참 까먹어가지고. 네, 놔줄게, 놔줄게. 놔줄게. 신년 라멘. 아. 누가 만들었노, 이거? 소스에 만들어 먹어야지. 약간 라이트한데도 기름지도 않았지. 지방을 많이 넣어서 그런지. 느끼한 건 못 먹는데 이건 그런 건 아니다. 맞다, 네 진한 맛이 그건 잘 못 먹지. 어, 느끼한 건 못 먹는다. 새우 말바다리.